공개를 했었는데요. 아직 완벽하게 영상으로 공개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바 너무 무려요 지금. 도색을 해서 완성을 시킨 다음에 바람 봐. 도색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색해서 완성을 시키고 이제 리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진복이랑 도색할 총 부품들 다 준비했어요. 옥상에 가져와서 이렇게 걸고 도색하면 되는데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거 도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부 기믹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도색만 하면 돼요. 항상 도색 전에는 퍼티질과 표면 정리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완성을 시켜줘야 완성도가 좀 올라가겠죠. 일단 계속 물건을 걸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오늘. 자, 도색은 브락스텐으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켰는데요. 케이스를 만들고 나서 지금 공개한 지 한 지금 2주가 넘었나요? 지금 다음 K3G로 K2C1을 이제 완성하게 됐습니다. 자, 가스건으로 만들었고요. 예전에 만들었던 K2처럼 아예 가스 블로우백 뭐 볼트스타까지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GHK 가스켓을 넣어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GHK 가스켓이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동건 기어박스도 잘 들어갑니다. 오히려 범용성이 높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 때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추가로 만든 액세서리도 부착을 시켜 볼게요. 레일 조각은 차마 다 도색은 못했고요. 일단 그래도 장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만들어서 장착을 시켜봤습니다. K2C1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것 같죠? 가스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테이크다운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만들면서 약간의 오차를 못 잡아서, 아 물론 프린팅하면서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바디에 유격은 있네요. 이렇게 힌지를 앞으로 전방 늘어준 다음에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고요. 얘도 가스 트리거 박스를 만들어 줬고요. 점사가 가능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네, 가스 유닛이 보이죠? 끼고 이렇게 잘 조립을 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제가는 아니지. 자, 탄창에 가스를 채워놓고요. 간단하게 집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단발, 연발, 점사를 사격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발부터 사격해 볼게요. 단발입니다. 이번엔 연발. 연발 잘 되고 이번엔 점사입니다. 디지털 다 되면은 딱 끊기죠. 잘 나가죠? 성능은 일반적인 가스건보다는, 물론 반동으로서는 좀 약하긴 하지만 작동은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집탄은 뭐 지금 확인은 좀 무의미한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막 쏘긴 했지만 볼게요. 대충 막 조준하고 쏘긴 했는데 딱 봐도 여긴 뭐 점사로 꽂힌 것 같고 여긴 연발을 했을 때 이렇게 좀 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 잘 나와주네요. 이런 좀 집탄이 궁금한데 점사 집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갈아 낀 다음에 점사 집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잘 나간다. 아 좋아요. 자 점사 집타임입니다. 처음 쏠 때 잘 나갔고요. 쏘면서 반동 때문에 휘청휘청해서 많이 쳤네요. 아 이 정도면 아 그냥 잘 나가는구나. 좋은 집탄을, 진짜 완벽한 집탄을 바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건 이게 어느 정도 뭐 용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사격해보면서 좀 놀아보고 사격 성능도 더 느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다 됐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냉각이 된 것 같아요. 탄창을 하도 돌렸다 보니까. 다 끝났네요. 자, 지금 사격을 다 끝내봤는데요. 의외로 GHK 가스킷의 탄창이 가스 효율이 꽤 괜찮게 나오네요. 거의 냉각된 상태로 계속 쐈는데요. 끝까지 그래도 어떻게든 밀어주네요. 잘 나갔습니다. 이제 GHK 킷은 좀 어느 정도 세팅된 거에 따라 좀 성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작업이었고요. 아, 제가 뭐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스톡은 맥풀 CTR 스톡입니다. 원래는 K3즈의 전용 그 스톡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보니까 CTR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들기에는 좀 귀찮아가지고 넘어가긴 했는데 나중에 뭐 아카데미 구입해서 갖다 끼워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깔은 다 맞춰놨고 완성도 다 시켜놨고 그 다음에 사격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재밌는 작업이었고요. K2C1이 가스건으로 완성이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멀스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노멀스였습니다.